벌디의 People Help the People이라고 카페에다가 추천했던 노래인데 연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라 가지고 요즘 연습하는 피아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코드를 다 이제 연습하고 나니까 뭐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거는 난이도가 제가 연습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데 이 훨씬 더 어려운데 그냥 동영상 켜놓고 한번 따보고 있는데 악보를 못 보니까 영상으로 그냥 따는데 근데 그 내가 너무 좋아했던 소리가 지금 피아노로 내가 치는 대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좀 따고 있는데 아마 한 또 이것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1절은 쳐보고 싶다라는 목표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. 그 개쳤는데도 다시 딱 저 피아노에 딱 올리면 다시 또 까먹어.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. 어떻게 나랑 생각이 딱 맞니? 왜? 형 방금 피아노 샀거든? 피아노 샀다고? 어 샀다고? 어. 그 휴대용 피아노. 어이구야. 우리 만약에 같은 방 쓰면 같이 연습하자. 아, 그래. 멀드투 하면서? 응. 나 취미를 좀 가져야 돼. 소리 나온대. 우와. 근데 중요한 건 39,000원밖에 안 해.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고무로 된 건데 이제 휴대용 있잖아요.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거. 근데 우리가 이제 투어 다니고 이제 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취미 생활? 저 취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피아노를 하고 있다 칠 수 있을까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요? 또 다른 노래도 있어요. 라우브의 The Story Never Ends. 이거는 제가 진짜 가사까지 싹 외워서 목표는 월드 투어에서 버스킹 해보기. 영국 간지 모르겠지만 그 라우브가 영국 가수기 때문에 한번 영국에서 버스킹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진짜 할 수 있을까? 완전 지금 초안이라서 지금 거의 부끄러울 정도지만 한번 잘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손도 집중해야 되고 노래도 집중해야 되니까 완전 막 따로 노는 거예요. 원래 이 네 박자 이렇게 하는 게 균등하게 치는 것조차 어려워. 노래를 부르면은
그래서 일단은 노래 틀고 똑같이 박자 맞추면서 지금 연습해보고 있어요. 오늘은 이만 이제 안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첫 1순위가 아니에요. 오늘은 끝! 다음에는 제가 또 펑카로 제 연습하는 곳에서 담아놓을게요.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. 하나 둘 셋 파이팅.